우리 문화예술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코리아 센터가 유행을 선도하는 미국 뉴욕 중심가에 들어섰습니다. LA와 상하이, 도쿄, 베이징, 그리고 파리에 이어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문을 연 건데요. 올해로 개원 45주년을 맞은 뉴욕 한국문화원도 이번에 코리아 센터로 확장 이전에 북미 한류 확산 허브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, 이번 시간에는 뉴욕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는 김천수 뉴욕 한국문화원장을 만나봅니다. 맨하탄 안에 이런 한국 문화를 알리는 공간이 너무 멋지게 있다는 게 참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. 아리앙, 아라리오. But tonight was a wonderful night. Such great performances. 뉴욕 문화원이 7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45년이 돼가고 있습니다. 45년 만에 이렇게 멋진 저희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. 과거에 저희가 이 건물로 이전하기 전에는 사무실과 함께 한 50평 정도 되는 전시 공간이 전부였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K컬처, K아트 위상에 걸맞는 그러한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앞으로 이 공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, 문화예술의 글로벌 위상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이 갖춰졌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한국 문화에 대한 열기를 제일 피부로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곳은 이 근처에 있는 코리아타운이 되겠죠. 코리아타운에 나가보시면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여기 국립국악원이 와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이 좌석이 풀로 다 찼어요. 모두 만석이 돼서 3일 공연을 했는데 아주 열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. K-POP뿐만이 아니라 한국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. 한류는 절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한류는 물론 문화예술인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문화예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모두 결합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 한류, K컬처의 발전은 계속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전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진희 교수의 전시가 되겠습니다. 이진희 교수는 우리 그 역사극의 의상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해 오신 무대 의상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 작품을 통해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, 그리고 또 한복을 현대화한 그러한 모습들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준비를 했고요. 이 전시는 8월 16일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. 아시아 필름 페스티벌의 일환으로
저희 2024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어 개봉한 영화 파묘라든가 서울의 봄 또 범죄도시 4편 이런 영화들을 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